それはない。キャンそれはニコン。ニコン。キャン二人だ。전북 김제시에 있는 아네스빌 골프장에서 일본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반일선동 국민편가르기가 전북 김제시 아네스빌 골프장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골프장이 그토록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정자 일제 카트를 사용 중이라는 웃긴 소식입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제 카트 이용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골프장 내 카트 전부가 일제 카트는 아니다. 일부 일제 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고 일본산 카트는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 정확히 언제 교체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상표만 떼놓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야비한 선택적 불매입니다. 일본산 카트를 교체하라니 돈이 들어 못하겠고 상표만 떼고 한국산인 척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체도 없는 반일을 해서 자신을 엄청난 선량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려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허례허식입니다. 사용하는 일본산 카트는 야마하 5인승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사장은 역사도 잊은 무지한 조선인입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것이라고 답합니다.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한국 정부에 거의 빼놓지 않고 식민지배 사과 모두 35회나 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당시부터 외무장관, 관방장관, 국무총리 외 히로히토, 아키히토 천황까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헛소리이며 오히려 사과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진실입니다. 골프장 사장님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일본 차량만 출입금지 하지 말고 일본 골프채도 출입금지 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선택적 불매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일본 골프채 수입액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관세청의 골프용품 수출입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골프용품의 대일 수출입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골프용품 수입액은 2억 4,83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6% 급증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억 3,96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노재팬 운동의 영향이 골프용품 수입에는 거의 없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일본차 국내 판매 대수가 43.9% 급감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선택적 분노, 선택적 불매운동을 한 것입니다. 일본 골프용품 중에서도 골프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2020년 수입액은 2억 2천만 달러로 2019년보다 13.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89.1%입니다. 그 다음으로 샤프트가 뒤를 잇습니다. 1742만 달러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공입니다. 734만 달러였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아네스빌 골프장 사장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사 공부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불매운동 하려면 똑바로 합시다. 일본 차량만 막지 말고 일본산 카트, 일본산 골프채, 일본산 샤프트, 일본산 골프공, 그리고 일본산 음식까지 불매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선택적 불매운동이야말로 일본에게 웃음거리를 선사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토착 친일파입니다. 이상입니다.